요즘 우리 시대는 과거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누리고 삽니다. 옛날 임금님들이 먹었던 것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있습니다. 좋은 집, 좋은 자동차, 그리고 편리한 기계들을 누리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하지 않고 마치 바로왕처럼 내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지를 않고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심대로 마음대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하나님이 주신 자연이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의 오염 문제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때 우리는 나일강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피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 인간들은 겸손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욕심 부리지 말고 이웃과 나누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내세우려 하지 말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삶의 모든 도움이 온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라는 파워게임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정치판에서도 이 파워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요즘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총선 전에 정치 주도권을 서로 잡으려고, 또한 미국에서는 역시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벌써 파워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도권의 싸움은 신앙생활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분이 생각이 나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교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기도를 잘하고 성경의 지식이 많으면 아, 저분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눈에 보이는 모습들은 믿음의 척도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는 진정한 믿음이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에게 삶의 모든 주도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께 삶의 주도권을 드리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것, 그분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사를 연구하는 대표적인 신학자고 감리교 목사님이신 이덕주 교수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항상 개량 한복을 입고 다니시는 아주 멋진 목사님이세요. 이분의 간증에 의하면 35살에 과부가 된 어머니와 네 남매 막내로 태어난 이덕주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37살 젊은 나이에 젊은 아내와 네 남매를 남기시고 세상을 하직하시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친척들은 어머니가 예수를 믿어서 서방을 잡아먹었다고 야단을 쳤답니다.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며 잘 키운 네 남매 중 가장 기대를 모았던 집안의 희망은 바로 이덕주의 형 장남이었습니다. 수제 소리를 듣고 충주시청에 특채되었던 그 아들이 정식으로 출근하기 전에 고생하는 어머니를 돕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나갔던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그만 떨어져 죽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며 평생을 살았던 그 어머니는 1년이 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야 했던 그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어머니는 너무 한스럽게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네 명의 아이 중 왜 가장 잘난 장남을 데려가셨습니까? 말썽 부리는 둘째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막내도 있는데 왜 우리 집의 소망인 장남을 데려가셨나요? 그리고 그 귀하고 보고 싶은 아들을 꿈에서라도 한번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녹두들을 했는데 얼마 후 아들이 꿈에 나타났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그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머니, 이곳에서도 저는 무척 바빠요. 그때 어머니가 깨달은 것은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데려가셨고 하늘나라에서도 귀하게 사용되고 계시다는 사실. 비록 어머니의 현실에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일이었지만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남아있는 삼남매를 불러놓고 이제는 자식들을 기르지 않겠다고 선포를 하셨답니다. 이 말을 들은 막내 아들 이덕주 목사는 깜짝 놀랐어요. 이제는 힘들어서 어머니가 자녀들을 다 고아원으로 보내려고 가족을 해체하는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말은 이제 내가 너희를 키우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니는 자녀에게 매를 대지 않았답니다. 그동안 애비 없는 자식 소리 들을까봐 그렇게 엄하게 다루시던 어머니가 한 번도 자녀를 때리지 않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에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그 순간부터 삼남매는 어머니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원하는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삼남매가 모두 우리나라의 훌륭한 목회자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주권을 수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센 땅으로 구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온갖 세속의 소리와 거짓 유혹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온갖 거짓 구원자들이 일어나도 우리에겐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넘겨드리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